제가 할부 값을 3번 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3,000을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다른 차들이 막 부럽거나 막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이제 누군가 무언가를 사게 되면 헐뜯고 깎아내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롱거리로 이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내부에도 있습니다. 너의 선택이 잘못됐어. 그거 산 거 실수한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자꾸 시승차를 잡고 자꾸 시비 거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릉동 앞잡이라고 하는 박홍준 기자라고 있어요. 아, 여기서 끊고 가는 거 같아. 초보 방송인. 초보 방송인. 그냥 카메라가 들어오면 얘기를 해야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차로 비교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웨건을 구입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실 차 같은데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가격대도 5천만 원대로 거의 비슷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 차 외에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대안을 마다하고 굳이 3시리즈 투어링을 선택한 김상현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웨건을 구입하신 분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테크트리를 타게 돼 있어요. 이 두 대는 누구나 다 비교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푸조 508 뭐 웨건도 있는데 푸조는 가솔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외. 이 가솔린 웨건 스타일 중에서는 이 두 대, 그리고 RS6인데 이 차의 가장 큰 문제, 지금 5천만 원대라고 했지만 이 차는 6천만 원대거든요. 근데 할인을 받으면 이 차가 훨씬 더 쌉니다. 볼보 할인해주나? 볼보가 할인이 없죠? 없지. 네. 그리고 대기만 엄청 길지. 대기도 이제 뭐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지금 가지고 온 시승차가 V60cc B5 프로. 네, B5 인스크립션 최상 이트림입니다. 인스크립션 얼마야? 5,900만 원. 얘가 5,900만 원대. 그리고 제 차가 이제 출고가는 6,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대략 할인이 800에서 1,000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 5,300. 그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볼보와 BMW가 같은 세그먼트에서 600만 원이 차이 난다. 사실 그 600만 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보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CC 모델은 오프로드를 잘 가. 사실 이 M스포츠 패키지는 차체도 낮아서 오프로드는 꿈도 못 꾸지. 그렇죠. 사실 근데 웨건이라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올라운더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짐도 많이 실리면서 이제 좀 실용적인 그런 차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즘 추세 생각해보면 캠핑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캠핑장 같은 데들이야 뭐 저희 지금 촬영한 데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는 데들도 있지만 사실 노지 캠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낚시터 가신다든지 잘 닦여지지 않은 험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V60cc처럼 좀 높은 전고와 차체 주변을 감싼 이런 플라스틱 플레이트들이 상당히 실용적이게 작용하죠. 그럴 거면 SUV 사지 왜 이거 사?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다면 SUV를 사면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처럼 SUV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생각하면은 뭐 SUV가 맞겠지만 SUV 특유의 그 껑충한 게 싫은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회사 주차장처럼 이렇게 타워 주차장에 차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웨건을 선택하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더 예쁘잖아요. 이 볼보의 새로운 디자인 굉장히 멋있고 네, 오늘 오랜만에 V60cc를 보니까 멋있어. 멋있는데 네. 확실히 전고가 3시리즈 투어링보다는 많이 높고 그리고 오버행 길어. 아무리 지금 디자인적으로 오버행을 줄이려고 볼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볼보는 이제 태생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의 4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는 그렇죠. 오랫동안 그런 걸 고수했었던 브랜드다 보니까 비율적인 측면에서 이 3투어링이 훨씬 더 날렵한 느낌이 들지. 보닛 긴 것 차이도 3시리즈가 비율적으로 옆모습을 봐도 나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휠은 이제 19인치로 같이 맞췄는데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지. 같은 19인치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폭이 좀 더 넓다 보니까 3시리즈 투어링이 조금 더 온로드 지향이고 이제 V60cc가 조금 더 이제 오프로드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세팅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건 점이 우리 네. 둘 다 아직 총각이잖아. 나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총각 그리고 가족인데 이제 뭐 자녀가 없다 그러면 3시리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자녀가 생겼다 이 CC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지금 오자마자 뒷좌석을 열어봤는데 그래 뒷좌석은 V60cc가 더 넓은 것 같아.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네. 그 신승현 기자가 한 1년 전쯤에 이 340i와 네. 그리고 이 CC를 정말 정밀하게 비교한 영상이 있어. 이 트렁크 공간도 V60cc가 조금 더 넓어.
사실 3시리즈 투어링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레이저 라이트. 근데 이제 V60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램프가 할로겐인가? 아예 LED예요. 아, LED야? LED예요. 그래도 나름 이제 매트릭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사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가시거리는 3시리즈보다는 좁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이 쭉 뻗은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라이트 물론 잘 비춰지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까지 필요할까? 근데 나도 이 V60을 이제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가장 큰 걸 때 스피커. 내 차는 오디오 옵션이 빠졌는데 네. 오디오 옵션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옵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탐났던 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트. 볼보 시트가 확실히 편해. 그리고 뭔가 단단한 느낌인데 장거리 갈 때 시트 느낌이 너무 좋아.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보다는 좀 약간 오래 앉아있으면 편한 그런 느낌이죠. 사실 저는 소재에서도 CC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소재? 그러니까 이 리얼우드 가공한 요 그레임도 그렇고 이 나파가죽 질감도 그렇고요. 오른쪽 송풍구에서 계기판 오른쪽까지 일자로 이어진 이 금속 마감도 그렇고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진짜 같은 국적의 가구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라 저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같은 국적의 가구 이케아잖아. 확실히 시트의 가죽 질감, 볼보가 좋은 것 같은데 네. 포지션 자체가 많이 다르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되게 편안한 의자에 앉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BMW를 딱 앉으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운전해야 될 것 같은 전투적이지? 네, 진짜 전투적인 자세가 나오네요. 지금 날씨가 조금 습한 날씨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찾아봤는데 통풍 시트가 없네요. 볼보는 통풍이 있거든요. 아, 졌다. 네. 졌다.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다. 아, 통풍. 통풍이 없네요. 볼보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지 않니? 볼보 앰비언트 라이트 없죠. 지금 요즘 차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볼보를 보니까 센터 콘솔 쪽에 뭔가 수납하기는 구조상 볼보가 좀 더 나은 느낌이 있어. 여기는 내가 핸드폰 넣어보고 해보면 네. 되게 좁아. 그리고 정신이 없어. 내가 그래서 어쨌든 처음 볼보를 경험했을 때 거의 대부분 전 라인업이 5기통 모델들이었어. 60급, 90급은 5기통. 근데 그 5기통 특유의 떨림, 소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차도 진동과 떨림이 많이 있어. 그렇죠. 내가 느끼기에는. 참 제가 하이브리드잖아. 그렇죠.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출력적인 측면, 이제 제원상 출력은 3시리즈 320i 투어링보다 높지. 그렇죠. 제원상 출력은요? 이 차 한 250마력 가까이 되니까. 같은 4기통의 가솔린인데 네. 시동 걸었을 때 느낌. 또 약간 지금 출발할 때 느낌도 거칠어. 엔진이 뭔가 부드럽게 도는 느낌이야. 근데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기 전에도 좀 볼보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약간 좀 회전지감이 이렇게 막 매끄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과 엔진이 같이 블럭도 공유하고 부품도 많이 공유해서 이게 이 차가 가솔린인지 가솔린도 디젤 느낌이 있고 디젤도 가솔린 느낌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달리게 되면 회전지가 네. 높아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하지. 출력은 이 V60cc가 320i 투어링보다 출력은 높은데 반응 차이가 많이 나. 이거 봐.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하네.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네. 소리와 차의 움직임이 따로 노는 거. 이런 거 못 견디잖아.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볼보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엑셀을 격하게 자주 밟으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승차감은 좋고 지단거가 높다는 느낌이 시야적으로는 좀 드는데 네. 운전했을 때 네. 뭐 내가 그냥 그럴 거면 SUV 사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SUV는 쏠림들이 많이 있잖아. SUV보다는 확실히 롤이 큰 느낌은 없어. 이거는 그냥 타면 세단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더 큰 것 같긴 해. 그게 아무래도 뭐 외관의 장점이겠죠. 근데 사실 승차감은 부드럽네. 그렇죠. 승차감은 되게 전고를 좀 높여놓으니까 되게 시야도 좋은 것 같고요. 3시리즈는 같은 투어링이지만 종류가 많아. 럭셔리도 있고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M스포츠 패키지에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있고 그냥 M스포츠 모델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모델이 이 투어링 중에서는 가장 승차감이 딱딱한 모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어쨌든 그 차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승차감은 엄청나게 부드럽지. 그렇죠. 사실 M스포츠 서스펜션 유무에 따라서 좀 승차감 차이가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얘가 좀 부드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어쨌든 전고가 조금 높으니까 네. 이 내리막이나 지하주차장이나 뭐 이럴 때 부담이 좀 없긴 하네. 차고가 높음으로 인해서 약간 외관으로서 주는 장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험로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출력과 이 전고를 갖고 있고 사실 전고가 낮으면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서스펜션이 스트로크는 긴데 엄청 탄력이 좋네. 그냥 그 리프 스프링 자체가 네. 스프링 강성이 워낙 세다 보니까 무게를 견디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렇죠. 거기에 멀티링크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좌우 바퀴를 각기 따로 컨트롤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있고 스트로크가 긴 것도 결국에는 약간 험로에서도 좀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스트로크가 짧은데 이렇게 그런 길들 지나가면은 승차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볼보가 이 CC 모델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노하우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엔진만 좀 엔진 능력성은 좀 네. 이런 느낌들만 조금 가져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일단 너가 이 가족을 위한 차라고 엄청 강조를 했잖아. 그렇죠. 근데 뭐 320i 투어링도 가족용으로 좋은데 가족이 함께 탄다 용도 외에 이 차는 좋은 점이 내가 운전해도 좋고 내 와이프가 운전해도 좋을 것 같아. V60cc는 확실히 누가 운전해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아까 볼보 탔을 때랑 가장 크게 다른 게 이제 정숙성이랑 좀 회전 질감이네요. 맞아, 승차감이 너무 달라. 와, 정말 달릴 땐 좋겠다 하는 느낌은 딱 드네요. 나 맨 처음에 차 사서 이제 부모님 태우는데 네. 야, 차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그러니까 되게 좀 BMW라는 걸 인지를 하고 타더라도 우리가 투어링에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M스포츠라서 지금 서스펜션이 이런 거고 그치, 네. 럭셔리랑은 다르고 지금 타이어 자체에 19인치에 네. 타이어도 서머 타이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여러 사람들을 태우기에는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사실 이 네. 휠하우스에도 여유가 많이 없어. 짐 많이 때려받고 네. 사람까지 가득 차면 쿵쿵쿵 막 할 것 같아. 실제로 아까 밖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많이 낮았고 아까 차 탈 때부터 느낀 게 되게 시트 앉으려고 볼보에선 딱 앉은 이 정도의 엉덩이 되면 시트가 왔었는데 했는데 한참 더 내려가는 느낌이라 아 확실히 차가 낮긴 낮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이 3시리즈 투어링 외관으로서의 활용도도 활용도인데 주행 성능이나 이게 이 서스펜션 반응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관에 바라는 걸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단종되긴 했는데 3시리즈 GT 같은 차가 오히려 더 목적에 맞지 않나. 그러니까 GT가 CC, 네. V60cc와 비슷한 개념이지. 따져 보면 차고도선 없고 좀 뒷좌석도 훨씬 넓고 승차감도 좋고 이 우리 잠재의식 안에 외건은 짐차라는 게 너무나 강하고 짐차라는 게 스포티라는 그런 네. 단어와 또 결부시키기 너무 어렵지. 외건과 그 스포츠라는 단어가 사실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외건을 타면 출렁출렁할 것 같고 네. 쑥쑥 서스펜션이 꺼질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외건에 기대했던 것들이 좀 이 3시리즈 투어링에서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이 좀 CC보다 좁다던가 물론 이제 후륜구동이라 설계에서 오는 한계도 있겠지만 외관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뒷좌석이 좀 좁고 썬루프 같은 경우도 좀 개방감이 좀 충분히 넓은 편이긴 하지만 개방감은 CC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얘가 좀 더 CC보다 위에 있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두 대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얘가 스포츠 타이어를 꼈음에도 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훨씬 덜한 것 같고요. V60cc가 승차감은 좋다. 네, 승차감에서는 좋고 네. 뒷좌석에 뭔가 편안한데 근데 시트 자체는 BMW 3시리즈 시트가 더 뒷좌석은 각도나 이런 것도 나은 것 같은데 네,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썬루프가 머리 위까지 열려있는 거 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콘솔에도 있고 필러 쪽에도 있고 아 그렇죠 비필러에도 있어가지고 이거 차이 꽤 크거든. 진짜 한여름의 쾌적성을 따지는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지. 확실히 너가 말한 것대로 네. 가족을 생각한다 그런 느낌에서는 볼보가 분명히 친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뒷좌석을 좀 더 배려한 건 볼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둘 다 너무 차이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종합을 조금 해보면 네. 계속 나왔던 이 핵심 단어는 가족이었어. 가족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압도적이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더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3시리즈 투어링의 오너로서 볼보 V60cc가 압도적인 부분은 일단 오디오. 오디오는 이거는 하만카든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어도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저희 오디오 테스트 할 때도 바우스 윌킨스 시스템이 되게 평이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스피커 개수도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으로는 시트의 편안함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감. BMW 같은 경우는 뭐 좀 급에 따라서 인조 가죽을 쓰는 모델도 있고 천연 가죽을 쓰는 모델도 있고 천연 가죽도 막 질감이 엄청 부드럽거나 이렇진 않아. 좀 약간 거친 느낌이지. 근데 볼보는 딱 만져보면 5천만 원대 가죽은 좀 아닌 느낌. 이 정도 가죽은 사실 1억대 자동차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가죽 수준. 사실 소재에서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뒷좌석의 여유로움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풍구 필러에 붙어있는 거. 이거 그렇죠. 꽤 중요하지. 뒷좌석을 배려한 사양들이 확실히 좀 더 많았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진짜 부러운 옵션 중에 하나. 가장 큰 단점이었죠? 통풍의 부재. 나머지 부분들은 압승.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네. 두 차는 달라. 이 차는 후륜구동 기반의 모델이고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의 모델이고 주행 감각면에서 볼보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시작점이 다르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주행 질감 측면에서는 물론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 성능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어쨌든 오늘은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장래를 갖고 있는 차 두 대를 비교해봤고 어차피 저는 제 차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RS6를 가져왔다고 해도 아마 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일단 네. 다음에 푸조 가져와봐. 너가 자신 있어 하는 푸조 508 SW를 한번 구해서 와봐. 프랑스 차는 자신 있습니다. 네. 한번 푸조랑도 한번 붙여보는 걸로. 푸조와 37이죠. 네.